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아산시 모 지역에 특별한 제보를 받고 오늘 중에 좀꼭 왔으면 좋겠다. 땅속에서 오늘 꼭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위급한 제보가 있어서 밤시간이지만은 시간을 내서 차가 좀덜 막히는 시간을 택해서 밤시간에 낮 시간에도 몇 가운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저녁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600m를 걸어오면서 탐사를 하면서 왔는데, 반응이 나온 지역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250m에서 300m 정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격실 광장 지역도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지역은 라인을 탐사해 본 결과 6개 라인이 3m 전후의 크기로 6개 라인이 지나가는 마지막 라인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잠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우징 탐사로 인해서 탐사를 해서 바로 옆에 농원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있는데 철문에다 대고 우리가 권대성 기술고문님께서 개발하신 센서기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지하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쪽에서 처음에 있던 주위에 쇠파이프가 있는 지역에서도 임시 들어봤는데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는 것을 보고 확신을 했고 탐사를 하면서 쭉 오면서 보니까 이 지역이 3m 전후 크기의 라인이 6개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보하셨던 분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고 저희들이 여러분 앞에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앞에 실시간으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5, 6분 정도의 제보자분과의 통화 내용이 있지만 중간에 주소도 들어가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땅굴 소리가 막 오늘내일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집 우리 옛날 100년 된집그 기둥 그큰 방과 작은 방 사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어디 잠깐. 계신데요, 여기가? 여기 충남 아산시 신장. 네. 여기까지만 임시 그 뒤에 주소가 나오고 개인 내용들이 좀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중간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를 내보내면은 제보하신 분과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일부만 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일부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지역을 다우징 탐사로 인해서 이 다우징으로 탐사를 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여러분 앞에 소리를 들려드리고 이곳은 탐사를 해보니까 깊이가 대략 한 65m 정도 깊이가 나옵니다. 깊은 편이 있죠? 그렇죠. 땅굴의 폭이 3m 전후의 크기에 깊이가 65m 정도가 나와요. 그럼 깊이는 상당히 깊은 라인입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와서 격실 광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깊이를 아직 재보지는 못했지만 소리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잘 들리는 것을 듣고 왔는데 일단 이 지역을 탐사를 하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징 탐사로 좀 보여드리고요. 위쪽으로 걸어가면은 반응을 엄지손가락을 떼고요. 다우징을 안 믿으시는 분 있고 손을 대고 가면은 뭐 제가 뭐 일부러 돌린다 하는 분도 계셔서 손을 떼고 가봅니다. 그러고 90도로 들으면은 이게 지가 자동으로 벌어지니까 90도에서 약간 숙인 상태로 가봅니다. 정상적이라면 옆 라인 정도에 지금 거리가 기본 거리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라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라인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뒤돌아서서 한번 같은 반응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수그릴게요. 대략적으로 한 30도 정도로 수그렸습니다. 이게 라인이 나오면은 어떻게 반응이나 라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것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은 격실 광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네. 땅굴 라인이 오게 되면 90도만 딱 벌어져서 이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서 머지않은 거리에 반응이 나올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띄었죠? 네. 지금 화면상에도 보이죠? 반응이 기운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죠? 보십시오. 여기도 보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부터 자, 이렇게 한 발짝 가면은 아, 좀 벌어지네요?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더 수그려 보겠습니다. 수그려도 자, 수그리면은 이게 저 기운이 적기 때문에 제가 살짝 기둥을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네. 그죠? 벌어지면은 가면은 이게 확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왔다가 멈춥니다. 이거. 아, 그죠?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다 여기에서부터 이리로 갑니다. 그럼 땅굴 폭만큼 벌어지겠네요? 네. 자, 여기 가서 대략적으로 3.5m 정도 크기. 아, 상당히 넓으네요? 네, 요게 지금 사각으로 왔기 때문에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아, 사각으로?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여기도 벌어졌죠? 오므러지죠? 아, 거기까지 같은 경우는 땅굴이, 네. 땅굴이란 얘기죠?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벌어져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주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오므러지는 이 상태. 아까는 이쪽에서 일로 가서 대각이었기 때문에 벌고, 여기서부터 1m, 2m, 3m. 3m 전후 되는 라인이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아 계속 방향으로 갑니다. 아 요게 그 땅굴의 네. 저기 그 길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진 방향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좌측 것이 이렇게 90도가 되죠. 아 예. 가면은 거기가 벽이죠. 그렇죠. 여기는 가면은 이제 오른쪽 것이 이게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반대쪽 벽 그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깊이를 한번 재보면은 자 깊이법은 요걸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거를 하나 둘씩 세던 10씩 세던 근데 보통 시간 관계가 10씩 15입니다. 10m씩? 예, 10m씩 지하 10m, 20m 이렇게 씁니다. 10m, 20m, 30m, 40m, 50m, 60m, 70m. 70m 할 때 여기를 해서 확 넘어버리죠. 그래서 65m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 20, 30, 40. 참 신기하네. 저절로 돌아가네요. 50, 60, 70. 이런 식으로 60-70m의 깊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대성 기술 고문님을 통해서 이제 아 그러면 땅굴이 있는 쪽에다가 지금 그 뭐 센서를 꽂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라인이 이렇게 여기까지 지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살짝 좁아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쇠파이프 기둥이 철문이 지금 박혀 있거든요. 네. 이 철문이 땅굴의 경험을 보게 되면 지금 지나간 자리를 우리가 파서 이거를 파이프를 묻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땅굴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지하에서부터 파는 그 균열? 땅 속에 있는 미세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예.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막 60-70m 평창 같은 데 보면 지하 60-70m에 있는 땅굴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바로 1m 밑에서 돌이 굴러다니듯 또르르 굴러다니는 소리가 막 녹취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네. 한번 기술고문님 통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자, 센서를 한번 준비해 보시죠. 참고로 요 주변은 지금 민가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논이 있고 밭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좀 멀리 빛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거리가 상당히 예, 차 지나가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네, 그리고 네. 옆으로 가더라도 민가가 오면서 보니까 한 100m에서 150m에 뭐 한두 채 두세 채씩 있는 예, 지금 지역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지금 보이는 화면 쪽으로는 묘지가 지금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데고 지금 묘지를 통과하는 라인이 된 거죠? 지금 이 라인이 결국은? 묘지 여기. 옆으로 오죠. 묘지 옆으로요? 네.
자, 하우링 때문에 조금 멀리 스피커를 떨어뜨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걸쳐놔도 이게 소리가 잡힙니까? 예, 이게 지금 감도가 네.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하 굴착을 안 하고도 네. 지상에서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점이 있죠. 아, 그러면은 이 센서를 한번 시범적으로 건드려 보시죠. 어떤 소리가 있나? 이거 뭐 그냥 아, 잠깐만요. 한번 건드려 보시죠. 아, 그게 건 이 정도로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 뭐 그냥 살짝 아주 그냥 설치는 정도. 아, 그런데 여기 스피커 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예, 아. 하이프를 좀 한번 두드려 보시죠. 아, 굉장히 선명하게 예, 들리는데 이게 이제 땅 속에 있는 소리까지 잡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진동을 이제 감지를 해서 결국은 뭐 음향 신호도 하나의 그 진동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뭐 이런 마이크 장치를 통해서 픽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센서를 썼습니다. 이게 그 지금 기술 고문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신 거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 들리는 소리에서 그냥 뭐 우리가 계측기로 확인을 해보면 약 2만 배 정도 증폭이 되는 겁니까? 고감도 증폭을 시키는 이런 그 증폭부가 있고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센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이거는 뭐 산업에 파급되는 뭐 그런 상당한 그 기술적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어떤 마이크를 사용을 한다거나 하면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음들을 다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데 네. 요 센서는 진동을 이렇게 그 픽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여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여기 지금 센서를 장착을 해놨는데 네.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는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센서 있는 데서 제가 스피커 쪽에 그 화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조금 이쪽으로 같이 나오시죠. 지금 움직이는 발걸음 움직이는 소리까지 쿵쿵하면 이게 같이 들리죠. 주변 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스피커 쪽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진국 대장님 몇 년째 이 땅굴을 들춰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지금 나는데 시청자분들이 들을 정도의 소리는 안 나죠. 약하게 지금 들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고 지하에서 소리를 내줘야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한 소리는 나고 있죠? 예. 밑에서 우리가 뭐 무슨 동공에서 나는 소리? 예. 우리가 밥 먹을 때 무슨 젓가락을 이렇게 밥상 위에 뭐 이렇게 그 젓가락을 사용할 때 이렇게 뭐 젓가락을 밥상 위에 슬쩍 예, 집기 위해서 이제 그 젓가락 높이를 맞출 때 나는 뭐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들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거울인가요? 예, 지금 감도를 조금, 잠시만요. 조금 줄여가지고. 아, 거울이 계속 났었네요? 예. 나죠? 소리? 예. 시청자분들이 들리실라나 뭐. 잘 안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는 국방부라든가 이 관계 당국에서 무관심으로 빚어진 이런 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가 국민들이 빨리 이런 상황들을 많이 널리 알리셔가지고 국가가 이런 땅굴을 해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는 귀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계는 뭐 아직은 픽업을 하지 못했고요. 지하의 진동만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센서를 잠시 조정을 좀 할게요. 예, 센서를 좀 다른 데로. 아직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다 할 만한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그 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어폰을 통해서 미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들리게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조금 더 큰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잠시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곳에서 진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어폰에서는 들리고 있죠? 예, 미세하게나마 뚱뚱하는 큰 소리가 나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데 아까는 좀 제법 났었는데 지금 간식 시간인가요? 안 들리네 소리가. 지금 났네요. 약간 미세하게 들렸죠? 네. 아, 들리네, 지금. 났고요. 이건 지상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까 방금 전 건. 지금 나네요. 크게 났네요. 무슨 파이프를 긁어 대는 그런 소리,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땅굴을 잘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지상 소리라고 치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수년째 이 지하 소리와 지상 소리를 구분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지하 소리의 주파수는 벌써 좀 저음으로 깔리는, 그리고 땅굴에서 나는 소리는
동공에서 울리는 듯한 메아리 치는 그런 동공의 소리가 들려올라옵니다. 좀 크게 들렸네요. 뭔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이런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지하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뭔가를 사용을 해서 픽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서 탐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 마이크라든가 예전에 지하에다가 묻어놓고 활동을 해보면 나던 소리가 안 나고 이런 그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감시하듯이 지하에서도 뭔가를 그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상의 어떤 그 미세한 틈으로 이제 그 소리를 감지를 해서 지하에서 움직임을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정황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들을 여러 군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충남 아산에서 저희 탐사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소 좀 다우징을 통해서 땅굴의 그 반응과 수량을 좀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다음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더 청음을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은 이제 땅굴 6개의 라인이 지나가는 상에서 듣는데 깊이가 대략 60m, 70m 정도 되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게 들립니다. 격실 광장 쪽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소리가 좀 잘 들리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도록 지하에서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그런 막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광산이나 이런 데로 얘기하면 그런 곳은 아주 그 음이 굉장히 잘 들리는데 이런 곳에는 우리가 도로로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중간을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기둥 옆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밑에서 어떤 작업 내지는 지금 많이 작업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소리는 예, 들리는데 큰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걸 봐서는 좀 지금 우리가 청음하고 있는 위치하고는 거리도 원체는 떨어진 멀고. 곳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소로 깊어가니까 한번 이동을 하면서 예, 또 다음 장소에서 한번 더 청음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아산에서 생방송으로 땅굴 제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라인인가요? 네, 첫 번째 라인을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반응이 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라인, 조금 전에 봤던 라인상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네, 네. 지나가는군요. 교고요. 자, 이 정도. 자, 여기서 끝나고요. 예, 네, 거기에 첫 번째가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10m, 20m, 30m, 40m, 50m, 60m, 65m 정도. 네. 다음 라인 하나 나왔죠? 네, 하나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 6m, 60m 떨어져서 또 반응이 오고요. 이번 두 번째 라인. 또 돌아왔습니다. 네, 두 번째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3m 정도. 전후에서 하나 끝나고 두 개. 지금 여기는 마을 길인데. 자, 다시 반응이 오고요. 세 개째.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m 정도 되나요? 네, 3m 정도. 보통 도로의 차선이 2.2m 내지 2.3m라고 하니까 옵니다. 또 옵니까? 4개 왔습니다. 여기가
덩굴의 폭이 3m 정도면 상당히 넓은. 굉장히 큰 거죠. 예. 네, 이제 끝났고요. 네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개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짖게 됩니다. 다섯 개죠? 지금 현재 다섯 개. 다섯 개 끝났습니다. 봅니다. 여섯 개. 여섯 개요. 미리 반응을 줍니다. 아,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이런 뭐 좀 갈라진 세면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것도 영향이 전혀 없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죠. 뭐 굳이 반응을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중간에 예, 가스공사나 수도공사 했던 예, 라인인데 어쨌든 예, 라인이 많이 벌어진 거는 조금 예, 라인이 있는 쪽으로 어쨌든 인근 예, 인접해 가지고 뭐지? 여기서 청음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립니까? 뭔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깊은 땅굴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격실 광장이 나옵니다. 격실 광장은 동공이 크고 방이 여러 개로 모여 있어서 다른 일반 라인보다도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서 제보오는 제보자분들의 수년째 오랫동안 소리가 들린다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격실 광장에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이 지역 역시도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제보자분의 집이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3, 40m 떨어져 있는데 격실 광장이 시작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이동을 하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하시죠. 네,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라인이 여기서 끝났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보통 격실 광장이 있는 지역의 인근에 네. 몇십 미터 내지는 아니면은 격실 광장의 바닥 부분도 라인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격실 광장의 옆 부분으로 여섯 개 라인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격실 광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오네요. 대략적으로 20m 정도, 15m, 2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격실 광장의 반응. 격실 광장의 반응은 이렇게 돌아가네요. 봅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걸어가면은 한 바퀴가 예,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면은 재면은 이 기둥이 나옵니다. 기둥이 여기서부터 1m, 2m, 3m, 3m 정도 크기에 여기서부터 기둥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하에 안반이 실한 경우, 안반이 야무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안반의 크기가 2m 정도의 기둥이 위치합니다. 최대 4.5m까지 기둥을 만드는 걸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 1m 정도 되죠. 자, 여기서 돌아가죠. 대략적으로 2m 정도의 기둥. 여기서 재면은 다우징이 깊이를 재질 않지요. 안 돌아가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재면은 기둥이 깊이를 잽니다. 다시 한 번요. 10m, 20m, 30m, 40m. 대략적으로 격실 광장은 35m 정도 됩니다. 얕으네요, 저기보다? 네, 훨씬 얕죠. 예. 자, 10m, 20m, 30m, 40m. 40m가 훨씬 넘어가니까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m 정도 되기 때문에 소리가, 그리고 네모 박스가 많기 때문에 소리가 잘 됩니다. 계속 광장입니까, 이쪽이? 광장이죠.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아, 몇 미터 폭의 광장입니까? 예, 3미터 곱하기 보통 예, 격실 광장의 크기를 보면 3미터 곱하기 4미터, 3미터 곱하기 5미터, 4미터 곱하기 6미터, 6미터 곱하기 8미터, 6미터 곱하기 7미터 이런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자 여기가 개가 짖기 때문에 네, 개들이 너무 짖어서 네,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이 지역은 탐사하면서 제보자분의 집 근처인데 소리가 저렇게. 개 어미가 계속 짖고 있습니다. 계속 격실 광장입니다. 계속이요? 네. 아, 이쪽에 그 시골 지역인데 광장을 많이 만들어놓은 상황이네요. 장거리를 가면서 네? 쉬는 거죠. 밤에 땅굴을 파면서 쉰다든지 아니면은 식량을 저장한다든지 숙소로 사용한다든지 비상시에 이곳에서 군인들이 머문다든지 하는 그런 현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 광장입니다. 계속 돌아가네요? 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야. 대략적으로 한 길이를 본다 그러면 한 150m 정도의 길이의 광장입니다. 그러면은 격실 광장으로 폭이 얼마나 늘어지는지 몰라도 굉장히 몇백 개 정도의 이 광장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알면은 기절하죠. 너무 참 무서울 겁니다. 그쵸. 이 광장을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놓는지를 알게 되면 여기에서 한번 광장의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광장의 크기. 자, 여기서부터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어져, 요 1m 전부터 벌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갑니다.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 끝나네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서 벌어지고요. 자, 여기서 벌어지고요. 그럼 벌어진 거를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광장 사이즈입니까? 네, 광장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면은 광장 사이즈가 네. 1m, 2m, 3m. 1m, 2m, 3m. 그죠? 3m 곱하기 4m의 방 사이즈입니다. 지하가 방이 깊이를 보게 되면 10m, 20m, 30m,
40m, 35m 정도 나옵니다. 광장의 깊이는 대부분 다 일정하네, 이 지역이? 네,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깊이는 35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고요. 방의 크기는 이 지역의 방은 3m 곱하기 4m의 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 섬세하게 찾으면 방과 방 사이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대략적으로 다른 곳에서 보면 한 70cm 정도의 쪽문이 있어요. 안방과 건너방, 안방과 음방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예, 예, 문. 예. 예, 문을 한번. 아, 문도 볼까요?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자, 라인이 지금 이렇게 방이 여기까지였단 말이죠. 그럼 기둥으로 지나가면 방이 나옵니다. 자, 그 문이, 방문이. 야, 이거는 뭐 참, 예, 섬세하게 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 여기서부터 열려 있는 상황이죠. 자, 바로 무너지죠. 아. 이 정도의 이게 이제 고개 옆방과의 문입니다. 아, 격실의 문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벌어져서 통과를 하게 되죠. 이렇게. 아. 이렇게 가면은 옆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오므러들고, 그죠? 다시 벌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펴져서 가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 펴지죠. 여기는 옆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으흠. 옆방으로 들어와서 얘로 가면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오므러들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다시 여기 오므러들고 이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옆방이 문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자 여기에 문이 있네요. 여기 이게 소설 쓰는 것 같지만 다우징이 네. 70cm에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쪽문을 예,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문은 절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 막 나란히 쫙쫙 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비상시에 우리가 여기를 두드리게 되면은 사방팔방에서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메꿔댑니다. 그런 동물학적인 그 공식이 있어요. 땅굴을 파는 데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라인 한가운데를 공략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 소루를 뚫고 소루를 뚫고 소루를 뚫고 소루를 뚫고 해서 사방팔방에서 애들이 모여들면서 거기를 메워요.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네, 은폐를 하기 위한 심지어는 여덟 가운데서 한 방에 몰려들면서 메우는 경우 그래서 다우징으로 탐사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6m를 메우는데 시간상으로 40분밖에는 걸리지 않는 것을 탐사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메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30-40m를 파들어가려고 그러면 맨날 며칠 몇 달이 걸리는데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다 메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어하는 자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논 아닙니까? 논이죠. 예, 논인데 지금 다, 조심을 다 했죠. 예, 수술을 한 네. 예, 그 상황이 되네요. 네. 이제. 자 이쪽으로 가서 한번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벽실의 전체적인 동네 크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은 다 지금 추수를 한 상태입니다. 물입니다. 예, 물이 있네요. 지금 벽실이 아닙니다. 라이트가 나가가지고요. 잠시 라이트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있어요? 좀 교체를 하죠. 약하지만은 네, 요거 좀 교체를 좀 해주시고 고장 났나요? 아,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다 좀 놔둘게요. 네. 자, 네, 조용한 동네입니다. 자, 여기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격실 광장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죠, 그요? 여기는 격실 광장이 아니에요. 아, 여기는? 격실 광장이 요 근처에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저 위쪽으로 광장이라는 얘기죠. 아.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동네를 싹 한번 탐사를 하면 광장의 크기와 들판이라고 그러면 방의 개수까지도 다 할 수 있겠네요? 지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김일성이가 땅굴을 찾아내면은 전부 문제가 되니까 못 찾게끔 이 다우징을 미신화 시킨 거죠. 이게 베트남 전 때 다우징 부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땅굴을 회파하고 했던 그런 무기 아닙니까요? 그 등치 적은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땅굴로 넣고 했던 그런 부대. 아 이게 뭐 하는 방송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하는 방송이든 간에 이거 안보도 여러분들에게 다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분야. 어떤 그 애국 방송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굴과 또 나라의 그 안보 상태 또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또 그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리는 방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구자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는 이쪽은 다 지금 논지역입니다. 다 추수를 해서 볕단을 다 묶어놓은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좀. 자, 이쪽으로 가면 이 방송은 지금 남침 땅굴 탐사대에서 네. 북한에서 파고들어온 땅굴을 추적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예, 남침 땅굴 탐사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반응이 없어요. 고로 이쪽은 격실 광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냇갈이 있죠. 조그마한 다리입니다, 이게. 네, 다리네요. 한 3m 정도 되는 다리인데요. 네. 다리를 한번 다우징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확 수그려 가지고 이렇게 수그려서 반응이 돌아가는 거를 자, 이렇게 가서 이게 반응이 오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지역을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여기 보면은 이란 말이죠. 야, 지금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공간이 얘기죠?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 공간이 있어서 가서 이것이 자,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가죠? 네. 끝나죠. 끝난 데서 네, 다시 오므라들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자, 깊이를 잰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깊이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깊이를 보여드리면 자, 깊이를 잽니다. 1m 2m. 네. 2m가 안 되는 대략 한 1.7m, 1.5m 정도 깊이, 2m가 안 되는 그런 깊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m, 2m. 그죠? 2m가 채 안 되는 깊이입니다. 여기 가서 한번 깊이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대략적으로 한 2m 전후밖에 안 되는. 예. 그죠? 예. 이렇게 다우징이 예민하게 전부 반응을 다 잡아냅니다. 1m, 2m, 1.8m, 그 정도의 깊이가 나오죠. 네. 자, 그럼 여기 계속해서 가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오네요. 격실 광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아, 여기서부터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2m, 2m, 3m, 여기도 3m네요. 가서 2m, 2m, 다시 벌어집니다. 2m의 기둥. 다시 1m, 2m, 3m. 이렇게 벌어지죠? 다시 해서 다시 벌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안하죠? 설치가 됐습니까? 자, 이 지역은 파이프가 묻혀 있는데 지금 기둥에 묻혀 있어요. 기둥에. 그죠? 안 돌아가잖아요. 뭐가 안 돌? 아, 다우징이 땅굴 안 돌잖아요. 아, 기둥이요? 예, 이게 땅굴 기둥. 아, 광장 기둥? 얘기예요. 예, 광장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아, 예. 옆으로 가면 이렇게 벌어지죠? 예, 예. 여기서부터 기둥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죠? 여기로 가서 깊이를 재면 10m, 20m, 30m, 35m, 30, 40m의 네. 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로 가면 또 기둥이 나오겠죠? 이렇게 벌어지다가 자, 여기서 오므러질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둥이라는 얘기고 다시 2m가 지나면서 여기서 다시 벌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근처, 요 각 팔각정인가 사각정인가 요 있는 데서 여기서 광장이 일어나는 거. 자, 여기로 뒤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로 가면 이렇게 벌어지다가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기둥이 있다 치고 요 다시 벌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는. 아, 이쪽은 광장 아닙니까? 네, 광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하.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해서 저 안쪽으로 광장이라는 얘기시다. 예, 그래서 땅굴이 다우징으로 돌아다니면 아무데나 다 땅굴이 아니고 땅굴 인지역이 반드시 공간 반응이 이거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의 편차가 워낙 커서 이거로 수맥도 찾고 그죠? 금도 찾고 은도 찾고 여러 가지 찾는 도구죠. 네. 이번 5.18 그 광주 지역
며칠 전에 네이버에 뜬 거 보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못 네. 찾던가요? 아, 뭐 찾았습니까? 아,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예. 유골 찾지 않습니까? 아, 유골. 예, 아, 유골은 네이버에 예. 한번 뒤져보시죠. 예, 유골 찾는데도 이게 사용이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골 찾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표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다우징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예. 두 사람이 다우징을 들고 이걸 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맥도 탐사하고 그렇죠. 수맥도 찾고 온천도 찾고 온천도 찾고 우리가 예. 온천을 찾은 얘도 있지 않습니까? 625 당시에 전사자 유해를 네. 이거 가지고 찾습니다. 네, 그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우징으로 못 찾을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625 전사자 그 유해를 좀 찾아주겠다 하고 제보를 했더니 네. 믿지를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말은 좀 있죠. 자,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가 날 만한 장소에서 지금 청음을 위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위치에 가면 네. 무슨 물소리 비슷한 게 들리고요. 물소리가 들려요? 네, 이쪽에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소리가 네. 지금 전봇대 옆인데 그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들렸고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아, 그러면 들리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한번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어폰을 꽂고 직접 들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네.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스피커를 통해 듣기 때문에 큰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뭔 소리가 들리네요. 아닌가요? 처음 키는 소리라. 그렇죠. 아, 그래요? 조금 스피커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음으로 이렇게 텅텅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어폰으로는요? 예, 이 스피커로는 아마 명료도가 떨어져서 아마 잘 못 들으실 걸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녹음은 하고 있나요? 예, 녹음은 하고 있는데 녹음 기상에서는 또 포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증폭을 시켜가지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감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장소를 한번 옮겨서 실제 작업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난번 그 내시경으로 확인시켜 줬을 때처럼 상당히 또 실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는 왜 안 오냐, 어디냐, 출발을 했느냐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답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사팀이 어떤 그 대가도 없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비아냥되는 일부 사람들은 참 뭐 어떤 이것이 사기다,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뭐 지상의 소리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죽여야 됩니다. 존재할 값어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뭐 저희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알려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네.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죠. 지금 이제 작업하는 소리가 좀 아까보다는 잘 들리는데요. 아, 지금 들립니까? 예. 아, 다른데 옮겨서 설치했습니까? 예, 이쪽에 지금. 아, 그래요? 한번 좀 또 소리가 뭐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간헐적으로 또 들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데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잡음 같은 소리는 들리는데 스피커에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여기도 작업은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멉니다. 그리고 이제 크랙이 어딘가에 소리 들리죠. 좀 큰 소리 들렸죠. 지금 우리 대장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만, 자 이제 다시 한번 조용히 하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세게 들리네. 예전에는 이거로 아주 포미로 벅벅 긁는 소리, 우리가 파나가는 자리를 추적할 때는 들렸었죠. 선명하게 들리죠. 지금도 요거를 조금 더 버전업을 시키면 굉장히 고감도로 세게 들리네요. 예. 시청자분들 들리신데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린데? 그렇죠. 여기 아무래도 기기를 통해서 그렇죠.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그러는 분이 있겠네. 자기들끼리만 들린데. 네.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기서는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행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안산 지역인가요? 네. 그쪽에 갔을 때도 실제로 작업하는 소리를 제보를 받고 갔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들었는데 파주 지역도 그래요. 지금 파주 모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소리가 생생하게 많이 들리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파주 지역에서도 제보가 지금 와 있고 의정부 지역에서도 와 있고 연천 지역에서 지금 제보가 와 있어요. 연천 지역에도 지금 소리가 몇 년째 계속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찾지 않고 무관심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땅속에서는 마음 놓고 작업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서울 무슨 동이냐. 서울 전철역 있는 데인데 안양 쪽 같은 경우는 막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형광등이 다 떨어지는 예도 있었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지금 저희는 귀로 지금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은 조금 약하게 예민한 분,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정도는 됐었을 겁니다. 이거는 저기 마이크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 마이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 대장님이 이어폰이 있으면은 핸드폰 선구자 방송을 켜서 들리는지를 한번 모니터 해보면 더 좋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기가 없네. 이어폰 없군. 이어폰입니다. 예, 이어폰이 저한테 있긴 있어요. 이어폰 한번. 이어폰으로 한번 모니터 한번 이거 좀 잠깐 들어보시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야간이라도 뭐 굴진해 나가는 이런 장소를 찾으면 아주 리얼하게 이거 추적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지. 예, 그래서
그런 현장을 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그 리얼한 이런 팩트를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뭐 내일 또 생업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전파가 되거든요. 전송이 되거든요. 음향이. 지금도 소리 납니다. 네, 소리가 들려요? 예. 네. 아니, 거기 지금. 지금.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어폰 한번 꽂아보시죠. 이어폰으로 미세하게 한번 미세한 소리까지 잡히는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지금 소리 잘 들려. 지금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래요? 지금 지하 소리인데? 지하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엄청나게 잘 들려. 잠깐만요. 들리잖아요. 예. 시청자분들 다 들릴 거예요. 기가 막혀. 들리죠. 완전히 지금 누가? 예. 저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뭔 소리가? 파울이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좀 낮춰보시죠. 그것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나죠? 겁나게 잘 들리는데. 일단 지금 볼륨을 조절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하에서 퉁퉁 울리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변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저렇게 걷는 소리가 지금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란스럽게 작업을 하는데요. 소리 들리죠? 잘 들려요. 시청자분들도 들릴 거예요. 그래? 이거 이게 지하 소리예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하우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증폭도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놓을 수 있어요? 손에 예. 건들지 않게. 예. 소리 나죠? 이게 들리죠? 네, 요란스러운 소리 지금 방송으로 들려요. 떨거덩 하죠? 뭔가. 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어폰을 꽂아서 들으시면 아주 세밀하게 소리가 잘 들리실 겁니다. 뭔가는 지하에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좀 놔둬봐요. 시청자분들이 정신없어.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들려요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있죠? 네. 들려요. 시청자분들 이어폰 꽂으면 잘 들려요. 지금 스텝은 지금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 대장님은 저기 멀리에서 지금 이어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한번 내려놓으시죠. 내려놓으시죠. 잘 들린다. 올. 그 하버링만 좀 잡으면 좋겠다. 증폭을 좀 많이 시켜서 그래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은 지하 140m 땅속 혁신 광장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소리라고. 맞습니다. 방금 좀 멀리서 복 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리는 격실 광장이 있는 지하 3,40m 속에서 그 균열된 그 균열 틈을 통해서 땅에 박혀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지금 그 센서에 지금 잡혀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소리입니다. 잘 들립니다. 아, 또 들리네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잘 들린다는 그런 그 반응, 네, 글을 지금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폰을 끼면은 확실히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하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도 소리 들렸죠? 네. 이런 시골은 뭐 어떤 지하에 있는 놈들이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맘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네 쪽에서 개들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지소됐는데요. 저희가 탐사를 다녀보면 개들이 지하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아마 엄청 받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개들이 예, 개들이 네.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런 그 상황들을 목격을 종종 했습니다. 지금도 들리나죠? 예, 들었습니다. 이제 잠시만 더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또 올라갈 길도 한 2시간 정도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들렸죠? 지금도 들렸습니다. 들렸죠? 예, 지금도. 들렸습니까? 복대장님? 네. 오케이,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예, 그만 실시간, 예,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마무리 멘트도 하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 또 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예. 한번 좀 실시간으로 들은 소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성큼성큼 걸어오는 소리까지, 예, 울려서 저기 센서를 통해서 지금 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실시간이 조금 좀 늦게 시간차가 나죠? 예.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 하워링에 좀 저 시청자분들한테 잘 들리기 위해서 스피커 음을 좀 올리다 보니까 하워링이 좀 많이 생기는데, 예. 예, 중요한 것은 이곳 현장에서 저희들이 듣는 것은 실시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듣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예, 그리고 계속 작업하는 소리가 동공 소리가 올라오는데, 예, 시청자분들은 한 단계를 거쳐서 스피커 음을 듣다 보니까 꼭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상대방이 듣는 것 같은 이런 시간차가 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양심 그리고 남침 땅굴 탐사대는 진실성 있는 보도와 진실성 있는 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리는 이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대략 한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뭐 제보자분이 두려움에 떨면서 전화를 막 10미통을 저희들이 영상 촬영하느라고 무물어놨더니 10미통화를 전화를 하시면서 전화를 꼭 달라고 하시는 그 제보 속에 음성 멘트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통화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제보를 하면은 인민군들한테 먼저 죽는 게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서 그간 제보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놀래셔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셔서 사실은 제보자분하고 지금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사실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심각하게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와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 외곽 지역을 돌면서 외곽 탐사를 했고 6개 라인의 3미터 전후의 크기에 대략 65미터 전후의 깊은 라인이 지나가면서 그 옆쪽에 35미터 40미터 전후의 격실 광장 바둑판 모양의 격실 광장 3미터 곱하기 4미터 크기의 방들 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탐사해 보면은 조금 더 큰 것들도 있고요. 3미터 곱하기 4미터가 많이 탐사됐지만 다시 3미터 곱하기 5미터도 있고 4미터 곱하기 6미터 크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방송들이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좀 땅굴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가 간을 좀 제대로 정립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 충남 아산까지 땅굴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다우징이라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우징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그것을 센서 우리 권대성 기술고문님께서 만드신 센서기를 통해서 인간의 귀에 대략 한 2만 배 정도 증폭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소리를 지하 35m, 40m의 소리를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파내서 밝혀지는 날까지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다고 하면서 지금 북폭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예,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땅굴이 월남에서 그 큰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그 땅굴에 대한 그 대비나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땅굴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까지 특사를 파견해서 베트남 땅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땅굴이 산재되어 있는 것 지금 관심 갖고 민간 탐사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땅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국민 여러분 보셨겠지만 대략적으로 일주일 전후전쯤에 전방에 있는 갱도를 통해서 땅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관심 있게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측기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보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실상은 저희가 그 현장을 다 가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막상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굴의 징후들을 저희가 영상에 담았다고 할지라도 그 제보자가 공개를 원치 않으면은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제보해 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제보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제보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수백 건이거든요. 제보가 수백 건인데 지금 저한테 땅굴 관련해서 전화 오신 분들이 대략 한 천여 명 정도 되십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171019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적고 그 내용 전화하셨던 분의 특성을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데 제보해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은 다 지하 동공 속에서 나오는 제보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보를 하고 나면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제보를 하고 나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들이 나와서 우리 가족을 먼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감수는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대략적으로 옆집 주소라도 좀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뒤어지면 이렇게 밤늦은 시간이지만 와서 심지어는 뭐 대구까지도 저희들이 쫓아가서 대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속에 가가지고 좋은 산소 공기에 소나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차에서 누워있는데 한 남녀가 와가지고 출구를 어디다 내는 게 좋겠니? 위다 내는 게 좋겠니? 아래다 내는 게 좋겠니? 이러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엿듣게 돼서 들어보니까 땅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보가 와가지고 제가 한 두어 달 만에 가가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두 개의 땅굴 노선이 2m가 안 되는 두 개의 라인이 시내 쪽에서 산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산속에서 경사지의 출구가 격실광장이 대략적으로 한 200여 평 정도 격실광장이 만들어진 것을 탐사를 통해서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격실광장이 제보가 와 있는 지역이 대략 한 20여 가운데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 땅굴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잃었어요. 하면 뭐하냐 해도 뭐 돕는 사람도 없고 같이 마음을 합치는 사람도 없고 마음만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죽으면 나 혼자 죽냐 뭐 같이 죽지 이러면서 좀 아니란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 최근에 좀 제보를 좀 많이 쫓아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보에 관심을 좀 갖고 조금 수상한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보를 하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네. 이를테면은 뭐 그 적화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적화가 되면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나중에 죽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또 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는 사실인데요. 뭐 80 먹은 노인 양반이 땅을 작전을 위해서 땅을 준다겠다 안 준다겠다 여러 번 바꾸는 걸 보고요. 또 76세 먹은 어르신이 작전을 허락했다 우리 집은 못한다 뭐 하면서 갖가지의 이유와 핑계를 대는 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지금 저쪽에서 개가 굉장히 짖고 있는데 네. 우리 때문에 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하에서 뭔가 민감한 반응 때문에 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보자 쪽 집이거든요. 그쪽이 소리가 워낙 지금 요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러한 상황을 허용만 했으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좀 더 생생한 그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건 또 개인사가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또 너무 늦게 낮 시간인 밤에 온 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분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상황은 법이 무너지고 모든 분야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예? 개개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보수가 침묵하고 있고, 좌파들만 날뛰고, 예, 이런 현상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굴로 인해서 나라가 적화가 되기, 일본대, 예? 직전인데,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재고하면서 어떤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들의 뭐 사정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희생될 각오가 안 돼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면은 이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에 관련된 반공정신, 뭐 애국정신 이런 거로 다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네. 잘 돼서 땅굴이 네.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예, 남친당굴 탐사대 복진국 대장님, 그리고 또 권대성 기술고문님, 또 촬영 담당자인 한세 사람, 이런 팀이 수년간 땅굴 현장을 누비면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그동안 공개를 해왔습니다. 가진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또 내시경까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13만여 명의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놀래고, 그리고 지금은 땅굴에 존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그 탐사대의 이 탐사 실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명한 탐사 단체에서도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복 대장님이 탐사를 이렇게 관여를 해드리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그 다우징 탐사나 또 일단 음성 또 공개 또 코아 공개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국민 모두가 지지하시고 그 탐사를 해나가는데 많은 힘과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권 다우진님 또 특별히 예.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라이트 안 들어오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땅굴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가 들어와도 오늘 이렇게 또 내일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전달을 못해드리지만, 제가 비유해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배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장은 배를 그 조정을 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각 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갑판 뭐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 배에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구멍을 이야기를 해봐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구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배에 구멍이 뚫어진 것과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용을 많이 국민들께 전달을 해 주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에 땅굴을 발굴할 수 있게끔 제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내용을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그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못 씁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떤 사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땅굴의 위험 상황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처에 땅굴이 널리 지금 뭐 많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서 우리가 땅굴 찾는 데에 밝혀낼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친 땅굴 탐사대와 또 선구자 방송이 함께 했고, 앞으로도 탐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하면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의 그 안보 위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참 몇 안 되는 민간 탐사대가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또 격려와 또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굴, 남침용 땅굴입니다. 이 땅굴은 실질적인 땅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의 핵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공격하는 것도 미군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습 남침을 하기 위한 그 가장 적합한 그 방편은 뭐냐면 땅굴이 되는 것입니다. 땅굴을 저들은 수십 년간 굴착을 해놓고 지금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지만, 반면에 북한도 남한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만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은 그들 미국만의 권리만은 아닙니다. 북한도 남한을 먼저 미국이 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늘상 주변 경계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이 안보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뭐는 괜찮고 북한에 퍼주는 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기 공급해 주는 문제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어떤 그 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저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 뜻하는 바를 계속 밀어붙여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또 수호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충남 아산에서 그 땅굴 제보자의 제보 현장까지 와서 지금 자정이 넘은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